계속해서 나뭇가지를 자르는데 자른 나뭇가지를 버리지 않고 나란히 모아둔 부자농부. 불이라도 피우려고 그러나요? 아니, 나뭇가지는 왜 모으시는 거예요? 아, 요 나뭇가지 따로 쓸 데가 있습니다. 쓸 데가 있다고요? 에? 어디다 써요? 보기엔 그냥 평범한 나뭇가지인데 그걸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다시 돌아온 부자농부의 농장.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고이 모셔둔 나뭇가지 먼저 꺼내는 부자농부. 발걸음마저 비장해 보이는데요. 허허,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런데 또 나뭇가지를 자릅니다. 부자농부, 그걸 왜 또 자르는 거예요? 아, 삽목하려고요. 삽목이요? 그게 뭐예요? 그 전지한 가지를 포트에다가 꽂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삽목이라고 합니다. 아하,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다른 농장에선 따로 전문가를 둘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라는군요. 버드나무과다 보니까 10cm 사이즈로 한 마디에 나오게끔 꽂아놓으면 뭐 물 한번 흠뻑 주고 하면 한 달 후에 뿌리가 형성됩니다. 가지 하나에 대여섯 가지, 그리고 한 나무에 가지가 거의 뭐 한 50개 굵은 가지로만 그 모수 채취를 해서 삽목을 합니다. 한 나무에 모든 가지를 삽목하면 500그루 정도의 나무를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데요. 삽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저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직접 삽목해서 원가를 절감하라.